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트로피코 5 트로피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엔딩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자. 어제 돈 모으는 그 퀘스트까지 했었죠. 돈 모으는 퀘스트까지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이동했고요. 과거로 돌아왔고요. 과거로 돌아와서 지금 한 판씩 끝낸 상태입니다. 그 섬 두 개 있잖아요. 섬 두 개 있는데 한 판씩 끝낸 상태예요. 아, 아니구나. 한 판 끝, 아, 저 세 판 했구나. 총 세 판 했구나. 올라와가지고 세 판 했네요. 세 판. 자, 세상을 바꾸다. 임무 전란. 카리브의 최대 규모의 군대를 구축하라고 하네요. 푸에트로 코코에서 플레이.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얼굴을 더 키우자고요? War never changes. The conflict between the Tropican Islands seems predestined. 오. This time, we won't fight simply to endure the storm. This time we fight to. 트로피코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울 거려. 그네짱이. 그네짱이. 네.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네.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만들 거라고 하네요. Professor Zweistein is certain that Tropico is a focal point for the events about to unfold. Whoever. 그러니까요. 지똥만한 섬에서 뭘 세계를 대상으로 싸워. Decides the fate of the world. I always suspected it would be that way. 오케이, 전란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As per your order, we began the military preparation. 각하, 명령에 따라 카이어데 포르트나 침공을 위한 임전 태세에 착수했습니다. 병력이 침공군의 합류를 마치는 즉시 작전명 비상사태 선포일을 작성하겠습니다. 침공군을 집결시키래요. 네. 스위스도 작은데 잘 살죠. 맞아요. 오케이. 새로운 군사시설을 두 개 만들려고 하네요.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스위스 작아요, 나라가? 많이? 엄청 많이 작네. 새로운 군사시설을 두 개 더 지으라고 하니까 군사 요새하고 막사를 지어주도록 합시다. 네. 감시탑도 더 지어주고요. 기관총 업그레이드 좀 해줍시다. 저택에서는 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아, 배전. 연구도 좀 해줄게요, 연구. 전차. 어, 뭐야. 못 만들어? 아,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죠. 여기는 아직 발전이 생각보다 덜 돼있네요. 아까 전에, 아, 그러니까 어제 플레이했던 다른 섬은 발전을 되게 많이 시켜놨는데 여기는 발전이 되게 조금 돼있네. 측령도 좀 봅시다. 측령에서 농업 보조금 선포해주고요.
또 없지. 섬에 두 개 이상의 다른 공업을 소유하라고 하네요. 하지마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이거 업그레이드 다 했나? 업그레이드 안 돼 있죠? 일단 기관총부터 다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그러니까 최대 군대를 만들라는 거 보니까 적들도 많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베로니카 얼굴이 왜 저러냐고요? 베로니카요? 이거 업그레이드 다 해줍시다. 기계와 돈 생각보다 잘 벌리네 여기. The National Treasury being at an all-time low. Some analysts are saying that things are bound to get better soon. El presidente stepped in to say that things will be allowed to get better when it is best for tropical and not a day early. 어디 개돼지들 좀 잘 살고 있나 볼까? 제가 감옥을 안 지어놔가지고 그런지 애들 체포하거나 그럴 순 없네요. 오케이. 이거 그대로 두고. 경찰 안 만들었나 내가? 경찰서? 경찰서가 없네요. 뭐 수출할 게 없네. 수출할 품목이 없네요. 수출할 걸 찾아야겠다. 대사관도 만들고. 여기 생각보다 개발이 많이 안 돼 있네요. 개발 좀 빨리빨리 해줍시다.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없어? 식민지 시대에 막 벗어난 직후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어제 내가 플레이해놓고도 깜빡하고 있었네. 자, 고등학교 지어줍시다. 분사요새에다가 다 모아주고요. 진료소도 하나 지어줍시다. 진료소 교회도 하나 지어주고요. 생각보다 발전이 많이 안 돼 있네요. 여기는 발전부터 좀 시켜줘야겠네. 오케이, 돈 8,000원 또 모였죠. 모이면은 2점. 왕호는 외국 여행 간 적 없냐고요? 저 없어요. 저는 제주도 가본 게 다입니다. 제주도 한번 가본 게 다예요. 외국 여행 가본 적 없습니다. 제주는 외국이 아니죠. 그리고 네, 비행기는 당연히 타봤죠. 설마 비행기도 안 타봤을까?
비행기는 당연히 타봤죠. 등대도 하나 지어주도록 합시다. 등대 어디다 박아야 되려나? 여기다 박자. 여기다가. 아, 뭐 일본인인데 한국이면 외국이지. 아직도 일제시대 마인드가 머무르고 있는 거야? 아니요. 저 일제시대 사람 아니고요. 그리고 뭐냐, 일본인도 아닙니다. 한국은 식민지 아닙니다. 아무 네. I once had a whole sea urchin stuck in my foot. But did I go to clinic? 뭐라고? No. Then when an overfriendly llama attacked me while I was removing the urchin and I had to fight it off, did I go to clinic like a crybaby? No. And when I finally had to run across the entire island after the llama came back with his friends in stilettos? No. I just 경찰도 하나 만들어 줍시다. 경찰서. 네, 경찰서가 필요해. Instead of going to a clinic like a bunch of pansies. 경찰서를 여기다가 여기다 만들자. 일본인들은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가는구나. 일본인들 수학여행으로 제주도 가는 사람 가는 학교도 꽤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진짜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아니죠. 저도 수학여행으로 네, 제주도 가고 네, 그리고 5살 때도 한번 제주도 가봤었는데 2번 가봤거든요. 2번 가봤는데 절대로 네, 일본 학교에서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학교에서 간 거죠. 네, 흔나라반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왜요? 뭐 잘못했나요? 자파점 하나 만들어줍시다. 자파점을 여기다 만들어. 자, 그리고 군사시설 감시탑도 2개 만들, 아 하나 또 만들어줍시다. 아니다, 여기다 밴전수 만들어야겠다. 막사 하나 지어줄게요. 막사. 마무 귀족이었네.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복지민 미디어, 아 연금의 교육, 대학교, 대학교도 하나 막아줍시다. 대학교 하나 필요하지. 유신 시대 때 비행기 타고 다니 마무. 아니. 2000년도 이후에 탄 거예요. 2000년도 이후에. 유신 시대 때가 아니고요. I want to dedicate this next song to my boyfriend Reggie. 어음용 트롤선을 하나 확보하라고 하네요. 어음용 트롤선 만들어 줄게. 불량식장 감독관을 갖다가 채용해 줄게요. 대사관 해제됐네. 대사관 해제됐다고 하니까 대사관을 만들어줘야겠죠? 돈 모이면 만들어줍시다. 와, 지지율 봐봐. 지지율 장난 아니죠? 마모 유신 때 5살이었으면 지금 40 넘은 거야? 아니요. 그런데 제 나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1살입니다. 장난 아니죠? 방직소. 방직소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방직소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지? 모카 만들고 있으니까. 방직소를 여기다가 하나 주도록 합시다. 아무도 안 믿는 파스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 군대는 언제 갈 거예요? 군대는 최대한 늦게 가려고요. 여러분들이랑 오래 만나려고, 네,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합니다. 어음용 트롤선. 오케이. 선거 한번 해야죠.
그 따봉 숫자가 내려가고 있지? 의욕 제기 한번 해줍시다. 아무 공부 열심히 해서 공군으로 가요. 공군으로 가라고요? 어? 운송사 건설? 운송사 건설 하나 해줘야 되죠? 오케이. 경찰서도 하나 더 지어달래요. 뭐야, 여기 왜 부서졌어? 코코아 농장 왜 부서졌지? 띠용? 이거 왜 부서진 거죠? 뭐가 일어났었나? 자, 모두 재건. 항구 3개 보유, 3개 있죠? 네, 그니까요. 미필한테 군대 언제 가냐고 물어보는 거는 내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행위죠. 행동이죠. 그런 거는, 네,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멘토를 갖다가 채용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정원사 하나 채용해 줄게요. 네, 그죠. 군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별로 안 모이네. 아무 자위대 언제 가? 자위대요? 자위대는 아마 안 갈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육군이나 네 공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아,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인 거 알고 계속 말하는 것 같다고요? 파스 여러분들이 네 되게 네 얄궂어요. 얄궂은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알면서도 그러는 거 보면은. 자, 도서관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대사관 만들어줘야겠죠. 대사관 아니다, 운송사 먼저 만들자. 오케이, 부정선거 안해도 돼. 적들 또 쳐들어왔죠. 막아줍시다. 어, 근데 이 게임 엔딩 있냐? 당연히 있죠. 아이고, 모카 농장 이거 부서지겠네. 아이, 젠장. 터졌죠? 귀찮게 하네. 궁전 쪽으로 적들이 쳐들어오질 않고 농장을 부수려고 하네요, 자꾸. 시사하게. 오케이, 군사기지도 해제됐습니다. 이제 전차를 뽑을 수 있죠. 일단 그 전에 새로운 경찰서랑 그리고 어업용 트롤선을 갖다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전쟁의 기분은 말려 죽여야지. 그런가요? 자, 주거 환경도 조금 신경을 써줄게요. 이제 슬슬 주택을 시골 주택을 좀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수학여행 때 재밌는 거 없었음? 썰 좀 풀어주세요. 아싸여가지고 그때. 네, 아무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냥 네 친구들끼리 그 뭐냐 방구탄이라고 있잖아요. 방구탄 이런 데 아세요? 문방구에서 파는 그 냄새 엄청 심한 그 뭐였지? 이렇게 찢어 그 뭐냐 뻥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네 다른 애들 방에다 막 뿌려놓고 도망가고 네 그런 거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The earthquake is over. We made it.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죠. 아, 다 없어졌어. 아니 뭐 지진이 나냐? 자, 모두 수리해 주고요.
형 트로피코 코스프레 해주세요. 트로피코 코스프레는 뭐죠? 아무튼 워크맨이 핫하지 않았었나? 워크맨이요? 워크맨? 워크맨이 뭐지? 수염 기르고 북한 군모 쓰라고요? 아니 군모를 쓰라고요? 와우는 마이마이 썼었나요? 소니였나요? 파나소닉이었나요? 네, 저는 그런 거 안 쓰고 닌텐도 썼습니다. 닌텐도. 닌텐도 들고 다니는 홈모너였어요. 홈모너. 뭐라고? 방아라 안 돼요. 자식들이 미쳐가지고. 네, 채용해주고 소방대랑 이런 거 해줍시다. 소화해. 막사에다 불을 질렀네. 여기도 소화해줍시다. 전차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 전차 여기 생각보다 네 좀 빡빡하네요. 막사 두 개 건설. 막사 하나 더 지어줍시다. 경찰서랑 어업용 트롤선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아 되게 크다고요? 캠이? 네 캠 크기 좀 키웠어요. 캠 크기 좀 키웠습니다. 안 되나요? 자 막사 하나 지어주고요. 그리고 감시탑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 설치합시다. 게이바도 지어달라고요? 게이바요? 나중에 현대 되면은 여기 칭령에서 현대 되면은 게이 커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네. 게이 그 뭐냐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다가 네 재벌 하나 넣어주고요. 재벌 하나 넣어주고. 어, 뭐야 아이고 잘못 눌렀네. 뭐야 반란군이 잡혔어? 자 일루미나티 고위 의회가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면 누구가 죽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평소처럼 임무라를 하고 있대요. 암살자 보내. 야, 장군 보내. 장군 반란군도 일어났네요. 저 파수입니다. 파수 카수 자살 지원자들이 막 모였네 지금. 죽으려고. 걸으세! 아이 치렴이나 걸으세! 와 교단 앞에서 싸우고 있어? 이 자식들? 신성모독이네. 어, 야 잠깐만. 아니 이걸 부셔버리네. 계속 농장이 터져가지고 네 수확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귀찮게 하네. 럼주증유소 하나 만들어줍시다. 럼주증유소 럼주라도 팔아야지. 오케이 건선거 해제됐죠. 건선거 먼저 지어줍시다. 건선거 해제됐으면 건선거 먼저 지어야지. 그죠? 건선거 어딨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건선거가 네 그 뭐냐 무역선들 이동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사기죠. 금수저 30대 파스라고요 제가?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수저였으면은 네 여러분들한테 쿠키 달라고도 안하죠.
뭐야? 아니 불을 얼마나 질러 놓은 거야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얘들아 빨리 소방대 빨리 투입해가지고 불 타는 거 빨리 막아야겠죠? 이거 소화해. 두 개 소화시켜 줍시다. 와무 잘생겼다. 와무 좋아. 최고의 게임 PD. 해킹 당하셨어요? 준이님? 갑자기 왜? 자, 대사관 지어줍시다. 프란츠 퍼디난드 is going to serve you. All would-be assassins will have to die. Okay. A commoner knocked at my... 아, 강도가 뒤에서 총 겨누고 있다고요? 자, 어업용 트롤선 지어주고 새로운 경찰서 하나 더 지어줘야겠죠? 경찰서 여기다가 하나 지어. 그 광명에서 아무도 찾으세요. 어딨냐? 운송사 하나 지어줍시다. 운송사 여기다 운송사 하나 짓고 기관총 업글 그리고 주차장. 자, 그리고 주거지 시골 주택을 갖다가 좀 더 만들어 줍시다. 여기 연결해 줍시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시골주택 됐다. 공동주택도 좀 지어줄게요. 공동주택 경찰서부터 빨리 짓게끔 해줄게요. 광명에서 제일 귀여운 97군번 찾으면 되겠다. 97군번 아니고 97년생이죠. 원래 귀여운 사람이 시커먼 옷 잘 입고 다니 그런가요? 똥또동또동 똥또동또동 똥또동또동. Here is our latest scientific data. 오케이. 대사관 내가 지었나? 대사관 아직 안 지었죠? 대사관 아직 안 지었고 무역. 무역에서 뭐 팔 거 있나 봅시다. 고기하고 바나나 그리고 진주 팔아. 어, 진주가 좋네. 진주 팔아야겠다. 진주. 진주 지금 많이 네. 뽑아내고 있죠. 진주에다 추가해줍시다. 네, 세 개. 아, 언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금 방송 컨텐츠 트로피코 아니고 캠방이죠? 네? 트로피콘데요? 자, 항구 하나당 무역선 한 척 더 만들어주고요. 배에 다 추가해줍시다. 그래서 진주 팔아, 진주. 진주 팔고. 뭐야, 맛 좀 바나나? 간교한 악당 리온 케인이 우리가 진공군에 하더란 명령을 바꿔치겠습니다. 폴란드를 진공했다고? 띠용? 어, 뭐야, 끝난 거야, 이거? 오. 자, 일단은 미션 클리어를 했네요. 제한시간 내에 관광객을 목표 수치만큼 유치하라고 하네요. 관광객 유치해줘야겠다. 요거 이슬라로 5에서 플레이를 해주도록 합시다. 팔은 자주 씻으셔서 옷에 때가 덜 탔네요. 와드랑이 생각 어떨지. 와드랑이는 어떤가요? 자, 깨끗하죠 아주?
임무 리오는 죽어야 한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슬라 로우에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5분만요, 아무님. 네. 역사는 사람을 위해 바뀌진 않는다. 타임라인을 바꾸고자 했던 그 모든 크고 작은 조치는 모두 시도는 모두 실패했대요. 이제 극약 처방을 할 때라고 합니다. To save the world, I must kill Leon Kane. Assassinations are not my style. I prefer. 과드랑이 수염 보여주세요. 진짜 관웅장급인가요? You be 관우장비. 제가 몸에 좀 털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네.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Leon will be difficult to kill. He is devious and has evaded assassins. 리온을 죽여버릴 거래요. I will need a number of agents to dispose of him. 오케이. 관광업으로 위장해서 세계 최고의 첩보원을 양성하리라. 라고 하네요. 브라질리언 왁싱 생방하나요? 아니요. 그 어떻게 생방을 합니까? 15년 안에 최고의 잠입요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4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라고 하네요. 알았어. 아, 브라질리언 왁싱 비싸다고요? 이거 부서진 데다가 뭐 짓지? 여기 다시 그거 안 되나? 안 만들어지나? 풀밭 안 되나? 공항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고, 네. 그 뭐냐. 그 하시엔다랑 막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죠. 노조 간부는. 컨트리 호텔에다가 유명인 넣어줍시다. 뭐야, 돈이 다 떨어졌네? 어제 여기 400만까지 모아놨었는데? 돈 다 떨어졌네? 이용? 털 보여주세요. 봐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 남자 몸 봐가지고, 털 봐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려고들 다들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실까? 난 모르겠다. 일단 대사관에서 네 미국을 좀 빨아줘야겠죠. 미국 칭송해. 와, 돈 들어오는 거 봐. 미쳤다. 가구? 시가 자동차. 보크사이트. 내가 보크사이트를 캐고 있나 지금? 석탄, 금만 캐고 있네요. 자원왕 한번 넣어주고요. 그리고 관리장 요원 넣어줄게요. 아, 자원왕 넣어줍시다. 자, 연구 한번 봐줄게요. 연구 우주 정밀 폭격 적대적 핵개발. 아무 팝콘에서 검색어가 네? 왁싱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요? 유정에다가도 요원을 넣어줍시다. 여기 진짜 개발 잘해놨다 근데. 헤이 메갈레! 가구 5000개 수출? 나 가구 공장 없는데. 안 하는 게 좋죠. 와, 이것도 전기가 부족해? 아, 왜 이렇게 자꾸 그 소리로 들리지? 왜 자꾸 메갈메갈 소리로 들리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건가? 자, 여기다가 하나 또 지어줍시다. 조력발전소 하나 더 지어줄게요. 성당 하나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성당에 갔다가 성당 짓고 TV 방송국도 하나 설치를 해줄게요. 개돼지들 너무 개돼지처럼 다루면 안되죠. 사실은 개돼지인데 개돼지인 거 인식 못하게끔 살짝살짝 이렇게 네 복지도 좀 신경을 써주고 하면서 네 돈을 더 뜯어내야겠죠. 변전소 하나 좀 와무님은 메가의 일베 워마드 여성시대를 모두 하루 3시간씩 하고 계십니다. 안 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운송사도 하나 지어주고요. 여기다 운송사 하나 짓고 하루에 반을 그런 거 하는데 쓴다고요? 관광객 왜 이렇게 방문을 안 하지? 포화 오락이나 이런 걸 좀 더 만들어줘야 되나? 돌고래 수족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런 거 좀 처음에 할 때 많이 좀 지어놓을걸. 괜히 안 지어놨네. 돌고래 수족관 하나 지어놓읍시다. 어제 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돈 400만까지 모았었는데 다음 미션 시작되니까 2만원으로 초기화가 돼버렸네요. 그때 좀 많이 좀 발전시켜놨고요. 실수했다. 행글라이더 클럽, 행글라이더 클럽을 갔다가 진짜 떨어진 외지에다가 이런데다가 딱 지어줘야겠죠. 이런데다가 잠깐만 주차장 하나 지어주고요. 요런 데다 지어주면 좋아하겠지? 메갈메갈 거리는 나라에 관광객이 미쳤다고 오겠냐? 우리나라에 관광객들 진짜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야 외노자들 초청해 빨리. 우리 돈 많잖아. 외노자들 고용해. 오케이 외노자들 12명 도착했죠. 와 좋아. 관광업 봅시다. 온천호텔 한번 만들고 싶다. 아 근데 그거네 안되네. 가족휴양지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쪽에다 지금 레이아 빠똠. 네 확실히 네 DLC가 있어야지 건물이 되게 풍족하죠. 연감 한번 봐가지고 내 네, 부족한 거를 갖다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 엔터테인먼트가 좀 낫네. 치안도 낫고. 경찰서를 하나 더 지어줘야겠구만. 경찰서 먼저 하나 더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99네.
대박. 음식 99야? 대박이네. 먹을 게 진짜 풍족한 와무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와무나라는, 네, 먹을 게 매우 풍족하고, 네, 다양하죠. Do you know 김치? 김치도 있고, 네,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서 하나 더 지어줄게요. 경찰서. 와우, 빨간 거 봐라. 여기 범죄 장난 아니네. 여기다가 하나 지어줄게요, 경찰서. 병원을 내가 지어놨나? 병원 여기 있네. 하나 더 지어줄게요. 여기다 진짜. 연관 봅시다. 보건 주거지. 아파트를 좀 지어줄게요. 이제 자, 무역에서 석유 팔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석유. 석유가 있어야 돼요. 어, 의약제품? 의약제품 팔자. 아. 소련이네. 아, 어떻게 하지? 소련한테, 네, 소련 똥꼬를 빨아줄까요? 예. 아니다, 그냥 미국 똥꼬, 미국 똥꼬 계속 빨아, 그냥. 됐어, 상관없어. 괜찮아. 역시 천조국 편을 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똥꼬야, 똥꼬. 아, 좋군. 다음에도 한번 부탁하네. 좋아. 여기다 길 못 만드나? 못 만들고요. 길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내줍시다. 자, 주점도 하나 또 만들어주고요. 주점 하나 만들어줍시다, 여기다가. 아, 지형이 고르지 않나서 안 돼? 또? 이건 아닌데. 여기다 주점 하나 설치해주고요. 해변 휴양지 만들어줍시다. 인근의 공해가 감소하는 폐기물 처리장도 만들어줘야겠죠. 나도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다. 진짜 살맛나는 동댕이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뻥안 치고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네, 모미지님 안녕하세요. 보통은 폭동 없어서 너무 무난해. 높음 좀 하자고요. 그럴까요? 국립공원 보유. 국립공원? 뭐지? 은행을 내가 만들어놨나? 너무 지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은행이 있구나. 됐고. 세관 다 그랬지. 미관 올리는 법 알죠? 네, 미관 올리는 법 당연히 알죠. 여기 부서진 거 빨리 좀, 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녹조로 빨리, 녹조래. 녹조래, 네. 녹지로 빨리
돼야 될 돼야지 만들 수 있을 텐데. 공장을 옆에 대형 정원 4개 박아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형 정원 이렇게 박혀져 있죠. 대형 정원 그럼 좀 더 박아줄게요. 대형 정원 여기다 박고, 자 그리고 박물관 하나 지어줄게요. 박물관 이런 거 하나 있어야겠죠. 여기다 오페라 극장도 하나 지어줄게요. 저가형 오페라. 주차장도 계속 만들어주고요. 주차장은 틈틈이 꼼꼼히 설치를 해줘야겠죠. 소방대하고 무전 투입 다 넣어주고. 노조 간부 채무. 감독관 채용. 철거한 거 바로 위에다가 지어진다고요? 농장 못 짓던데요? 아 목장 목장. 예, 보시면은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은 곳이라고 나오면서, 네, 한번 부서진 곳은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 여기다 다른 건물이나 지어야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건물 지으면 되겠죠. 뭐. 시골주택 여기다가 몇 개 더 지어줄게요. 아 공장식을 지으라고요? 공장식? 근데 옥수수 들지 않나요? 근데 옥수수 밭이 있나? 옥수수 두 개 있긴 하네요. 목장에서 그러면은 공장식 농장에서 아 여기 뭐지? 돼지 소 염소가 없네. 염소가, 네, 염소를 갖다가 공장식 농장 염소를 갖다가 두 개 만들어줄게요. 뭐야 여기 전용망에 연결 안 됐어? 안다? 아이씨. 조력발전소 하나 더 지어줍시다. 항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면 충분하겠죠? 항구는 어지울 필요 없겠지? 조력발전소를 여기다가 하나 더 지어줄게요. 이렇게 짓고 변전소 변전소 여기다 하나 만들어줍시다. 오케이 해. 자 요 위에다가 길을 하나 더 낼게요. 위쪽에다 길을 하나 더 내자. 스파이 지어서 자금 강탈하자고요? 스파이? 어? 레이더? 오 경찰 비행선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네 경찰 비행선 하나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일단 농장 좀 몇 개 더 지어주고요. 옥수수 농장
운송사 하나 지어주고요. 주차장도 하나 지어줍시다. 됐어. 네, 지금 냉전 시대여가지고 아직 네, 현대 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통나무집 4개 보유. 병원 하나 건설. 네. 아, 고조린역이에요? 네, 표동철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통나무집 4개 지어줍시다. 네, 병원 이건 하지마. 병원 이미 2개나 있는데. 경찰 비행선부터 일단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정도면 엄청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개돼지들 내 좋은 거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내 저도 내 막 베풀어주고 베풀어주고 싶고 이러네요. 역시 일단 돈이 많고 봐야 돼.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돈이 많으면은 마음이 풍족해져가지고 막 베풀게 되죠. 오케이, 미국 똥꼬빠른 게 효과가 있군. 대표단 한번 보내줍시다. 오케이, 새로운 호텔. 네. 호텔을 지어야 되는 거야? 게으름뱅이 호텔이 뭐지? 통나무집 지어줄게요. 통나무집. 아, 게으른 관광객이 붙은 걸 갖다 해야 돼요. 이렇게. 공항과 첨단 비행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첨단 비행장은 말 그대로 내 최신식 기술을 도입한 거고, 공항은 그냥 내 뭐냐 개돼지들 실어 나르는 내 그런 비행 물체 딱 그 정도죠. 첨단 비행장은 그러니까 여왕님이 타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딨냐? 고대유 적지도 않아. 아니다. 호텔을 만들어야지. 호텔 레스토랑 일단 하나 또 만들어주고요. 레스토랑 일단 하나.